식물이 자라는 데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. 물하고 햇볕입니다. 아, 예. 물은 이제 사실 양분인데요. 식물이 자라는 데는 양분은 모두 16가지가 필요합니다. 아, 과학자들이 분석을 해놨는데 그 16가지 중에서 수소, 산소, 탄소는 물하고 공기 중에 충분히 있으니까 이건 따로 안 줘도 된다. 그러면 나머지 13가지죠. 이 13가지를 작물의 종류나 작물의 생육 단계에 따라서 물에다 녹여서 주는 게 수경재배입니다. 아, 양액으로 키우는 게 그게 양액이고요. 그다음에 이제 햇볕이 필요한데 그 회장님 식물이 가장 싫어하는 색이 뭐고 가장 좋아하는 색이 뭘까요? 가장 좋아하는 색 파란색인가요? 싫어하는 색 빨간색이고 혹시 거꾸로인지도 모르겠어요. 거꾸로입니다. 아 거꾸로. 무지개색이 우리 가시광선은 예, 예, 예. 빨주, 노초, 파남포 이러는데요. 예. 식물은 빨강색하고 보라색 영양만 흡수해가지고 광합성을 합니다. 아 그렇군요. 초록색은 쓰지 않습니다. 아, 예, 예. 식물이 안 쓰니까 반사시켜버려서 우리 눈에 초록으로 들어옵니다. 아, 예. 그 방금 말씀하신 그 상도역 같은 데서 햇볕 대신에 LED로 광을 줄 때는 예. 초록색 광은 주지 않고요. 아, 예. 빨강색 광하고 보라색 광만 줍니다. 아, 예. 이 두 개만 주면 식물이 자라는 데는 지장은 없습니다. 아 그러니까 햇빛을 대신할 수 있는군요. 예, 예. 저희가 집에서 화초를 키우는데 예. 햇빛을 조금만 안 보면 얘가 시들시들해지더라고요. 예. 근데 LED 등 중에 초록색 광 말고 보라색하고 빨간색 적색 광선을 예. 펼치면 산다. 예. 아, 오늘 새로 참 유익한 걸 배웠습니다.